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어느덧 7월에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2019년 상반기 결산 통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상반기 국산차 탑10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64만 1,7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된 가운데 현대차는 상위권 차종들의 호성적에 힘입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르노삼성과 쉐보레는 깊은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상반기 1위 차종은 유일하게 5만 대를 넘어선 그랜저였지만 하반기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부터 8세대 신형 판매를 시작한 소나타는 5월과 6월에 그랜저를 앞서는 등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산타페는 연초에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에 영향을 받았고 5월에는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과도기를 겪었지만 국내 SUV 1위 차종 자리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기아차를 견인한 카니발은 꾸준한 성적으로 4위에 올랐고요. 5위 아반떼는 월 평균 5,482대의 신차 등록 대수로 준준형 최강자의 면모를 이어갔네요. 대형 SUV 돌풍을 일으킨 팰리세이드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월간 신차 등록 대수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겼지만 끝없는 대기 수요와 수출 물량 대응으로 5월과 6월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반기를 6위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는 내년에 완전 변경 신형 출시가 예정된 소렌토가 7위, 경차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된 모닝이 8위, 렉스턴 스포츠 칸이 더해지면서 저력을 발휘한 렉스턴 스포츠가 9위, 아반떼 대항마로 선전한 K3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순위는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쉐보레, 제네시스 순서인데요. 현대는 최상위권 차종들의 압도적인 성적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1.6%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쌍용은 어느덧 국산차 3위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르노삼성과 쉐보레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4위와 5위에 머물렀고 쉐보레와 제네시스의 신차 등록 대수 차이는 단 9대에 불과합니다. 2019년 상반기 국산차 시장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패밀리의 점유율 합계가 79.8%에 달했죠. 하반기에는 현대, 기아의 새로운 소형 SUV, 베뉴와 셀토스가 더해지고 소나타 라인업이 강화되고요.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과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점유율 80% 이상도 충분해 보입니다. 쌍용의 하반기는 더욱 치열해진 소형 SUV 시장에서 부분 변경을 거친 티볼리가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고요. 르노삼성은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진 LPG 승용차 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만큼 해당 모델들의 성적이 중요해졌습니다. 쉐보레는 히든카드로 준비한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의 선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신차들의 성적이 국산차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2019년 상반기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만 8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은 인증 지연과 또 물량 부족의 여파로 전반적인 부진을 겪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차 신차 등록 대수 1위 차종은 역시나 압도적인 성적을 이어간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로 2위 BMW 5시리즈와 1만 대 이상의 큰 격차를 벌리며 왕좌를 수성했죠. 매월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던 렉서스 ES는 독일차 위주의 수입차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는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라이벌 3시리즈를 따돌리며 4위에 올랐고 5위 혼다 어코드는 7위 토요타 캠리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6위에 이름을 올린 메르세데스-벤츠 GLC는 계속해서 수입 SUV 1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네요. 8위 BMW 3시리즈는 연초에 6세대 구형의 마지막 파격 할인을 감행한 이후 4월에 7세대 신형을 출시하며 할인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형과 신형의 가격차가 커서 신차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고요. 9위에는 완전 변경 신형 출시를 앞둔 포드 익스플로러가, 10위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암 S클래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수입 승용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토요타, 혼다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역대 최대치였던 전년 동기보다 신차 등록 대수가 7천 대가량 감소하긴 했지만 수입차 세대 중 한 대에 달하는 30%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BMW는 화재 사태 이전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신차 등록 대수가 반토막 나면서 점유율도 8.2% 감소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3위는 렉서스, 4위는 토요타, 5위는 혼다가 차지하며 상위권에 속했고요. 닛산과 인피니티까지 합친 일본차 브랜드들의 점유율 합계는 21.2%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식으로 번호판을 단 수입차 10대 중 2대는 일본차였던 셈이죠. 2019년 상반기 수입차 시장은 인증 지연과 또 물량 부족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BMW의 부진과 아우디 폭스바겐의 공백이 더해지면서 혼전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클래스를 앞세운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고 나머지 브랜드들의 성적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적었던 국산차 브랜드의 최하위 차종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하위권 순위 1위는 단종 이후 재고 물량이 등록된 쉐보레 아베오인데요. 소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아베오는 3월까지 신차 등록 대수 15대를 끝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2위 현대 i40는 5월에 단종을 맞이했고 8년 동안 비인기 차종의 서름을 겪다가 한국은 외건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3위와 4위에는 쉐보레 카마로와 임팔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마로는 대중적인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부가 주어질 수 있지만 임팔라는 쉐보레의 기함이자 또 그랜저의 대항마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네요. 5위는 르노삼성이 판매하는 트위지로 초소형 전기차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요. 6위는 카니발의 대항마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비인기 차종으로 자리매김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7위는 i40의 단종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i30가 차지했습니다. 8위 클리오와 9위 이퀘녹스는 르노삼성과 쉐보레의 히든카드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하위권에 속하며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클리오와 이퀘녹스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가격 정책과 상품 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0위는 비대칭 도어의 준준형 해치백 현대 벨로스터인데요. 상반기 신차로 등록된 1403대의 벨로스터 중 고성능 모델 벨로스터 N은 611대로 4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세대 벨로스터는 1세대 부진을 타파하지 못했지만 벨로스터 N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셈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산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상위권의 일부 인기 차종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독차지하면서 하위권 비인기 차종들의 입지는 더 불안해졌고요. 하반기에도 성적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입니다. 최근 여성과 경제를 합한 신조어죠. 쉬코노미가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 시장에서도 여심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여심 공략에 성공한 국산차와 수입차 각각의 탑10 차종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여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산차 상위 10개 차종입니다. 1위는 여성 소비자 비율이 63.5%에 달하는 쌍용 티볼리인데요. 오랫동안 여심을 독차지했던 티볼리는 6월에 부분 변경, 베리뉴 티볼리를 출시했으나 현대 베뉴와 또 기아 셀토스가 7월에 출시되면서 하반기 여심의 향방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성 소비자들이 티볼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2위는 현대 아반떼고요. 3위는 50대 여성들이 선호한 현대 그랜저, 4위는 기아의 경차 모닝이 차지했고요. 5위 코나는 상반기 전체 순위에서 티볼리를 간발의 차로 제쳤지만 여성 순위에는 역부족입니다. 6위 K3와 9위 스파크는 여성 순위에서만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차종들입니다. 다음은 여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수입차 상위 10개 차종입니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입차 전체 1위에 오른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여성 순위에서도 선두를 차지했고요. C클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순위에서 2위인 BMW 5시리즈는 여성 순위에서는 6위에 머무른 것도 눈에 띕니다. 3위 렉서스 ES, 5위 토요타 캠리, 공동 8위 혼다 어코드 등의 일본 차들은 전체 순위에서도 10위권에 올랐고 4위 미니 해치, 공동 8위 메르세데스-벤츠 GLA는 여성 순위에서만 10위권에 오른 차종들입니다. 7위 메르세데스-벤츠 GLC는 상반기 수입 SUV 1위 차종답게 여성 순위에서도 SUV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로 기록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여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산차와 수입차 각각의 상위 탑10 차종을 살펴본 결과 국산차는 티볼리가 여심을 지켜냈고 수입차는 E클래스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아울러 국산차 중에는 K3와 스파크, 또 수입차 중에는 미니 해치와 GLA가 여성 순위에서만 10위권에 오른 차종들로 확인됐고요. 더 많은 신차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하반기에도 여성 소비자들의 선택은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통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